마을을 지키는 마을신, 동신을 모시는 마을 제당에 신을 상징하는 의뢰용 말을 국시말이라고 합니다. 마을신, 한자로는 동신이라고 하죠. 이 마을신은 그 마을을 지키는 신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집의 형태도 있고 없는 형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마을은 아주 다양한 신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신성함에서 나온 산신이나 수신, 천신, 지신, 골매기신도 있고 당군 태조대왕, 공민왕, 단종, 세종대왕, 사도세자 등 인물신도 있고 장군 신도 있습니다. 원혼이 설인 여성신을 모시는 것도 있지요. 이 각각의 신들이 그 마을을 지키면서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신을 상징하는 물건, 즉 신성물이 마을 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신의 상징물을 바로 신체라고 하는데 수호신이 자연물인 경우에는 돌, 나무 등도 있고 위패나 신상, 그림, 방울, 말 등도 있습니다. 국시말은 마을 신의 신체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마을 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면서 1년에 주로 정월 보름을 전후로 한번 마을 제사, 즉 동제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말이냐? 더 무서운 동물, 호랑이나 사자도 있고 친근한 원숭이도 있고 우직한 소도 있는데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을 신이 하늘을 오르내릴 때 타고 다니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삼국유사 박혁거세의 설화에도 어느 날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전 곁에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서 가보니 큰 알이 한 개 있었고 그 알을 깨뜨려 보니 그 알에서 한 아이가 나왔다고 해서 말이 신의 탄생을 알리는 신성한 동물로 나오죠. 여기 전시실에는 철로 만든 철마와 나무로 만든 목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마을 제당에 봉안된 신의 상징물로서 말입니다. 국사당 또는 국시당에 모셨다 해서 국시말 또는 국시마라고 합니다. 마을 당 안에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는 클 수 없었겠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국시당에 모시고 있는 말 중에 많은 경우가 다리가 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마을 신을 태우고 호랑이를 퇴치하다가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시말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민속 신앙의 상징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